콘텐츠가 무지무지 많이 제공돼야 된다. 정품품 아니라 인터넷에서 갖고 있는 이렇게 재원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콘텐츠의 기반을 두고 IT나 이런 융복합 그걸 하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가 해서의 어떤 투자와 지원을 같이 상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많이 콘텐츠 분야에 더 많이 좀 발달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초기 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쪽이 향후 한 3, 4년 뒤에 좀 붐이 일어나는 분야거든요. 콘텐츠 쪽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기초를 닦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결국엔 사업화 역량이냐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런 팀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려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지 따라가면서 이번에 좀 분야를 두고 경기적으로 좀 있죠.